20점 단판 승부인데 수능 피아비가 먼저 10점을 기록하면서 5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득점을 잘 했습니다만 사실 득점 이후에 공이 의도해서 이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공이 사실 쿠션에 붙어 있을 때가 선수들이 가장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포지션이죠. 또 키스가 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회전을 내 마음대로 줄수 없이 공이 안쪽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오히려 길게 빠지는 그런 상황. 이제 공이 많이 밀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도 10대 7이면은 김현 선수가 많이 따라 붙었죠?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두 선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야, 저 공은 직접 내리려고 시도를 한것 같아요. 뭐 그만큼 어찌 보면 횡단샷을 강하게 시도했을 때는 득점 확률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았고 다음 공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전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리버스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네요. 확실하게 뒷손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SNS에 올라와 있는 이 김혜연 선수의 그 난구풀이 동영상은 정말 뭐 신기에 가까울 그런 뭐 모습들을 김혜연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거 득점이 안 되죠? 쓰리 쿠션에서 좀더 튕겨지는 맛이 있도록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얇은 두께에서 저 공을 짧게 만드는 그런 당점과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야지 이런 공들을 편하게 칠수 있는 거죠. 두껍게 맞아서 내 공에 힘이 빠지면서 공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자, 여기서 볼이 그냥 서고 말았네요. 청춘 양구,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토정 중앙배 전국 당구선수권 대회 여자부 4강전
캄보디아 출신의 이 스롱 피아비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 김혜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9이닝은 득점이 없었고요. 김혜은 선수가 이제 스롱 피아비를 한 점 차까지 따라왔어요. 비껴쳐서 아, 지금과 같은 이런 비껴치기는 사실 이제 내가 내 공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입니다. 이런 실수가 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길게 치려고 했던 공이 짧게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당점을 좀 줄인 상태에서도 회전을 양을 좀 줄인 상태에서도 공이 움직이는 모양이 회전량을 줄인 것처럼 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1대 9로 스롱 피아비가 앞서갑니다. 네, 너무 강하게 치지 않고 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부터치가 조금 불안했던지 큐를 빨리 뺐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요. 내미는 동작을 길게만 하지 않으면 투터치가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공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김현 선수가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놓치고 나니까 스롱 피아비 선수가 또 바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회전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각이 좁은 상태에서는 직접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른쪽에 한 쿠션 더 맞고 진행되는 것보다는 직접 공략하는 게 낫고 피아비 선수도 지금 분명 그런 의도를 갖고 했을 텐데 생각보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죠. 어떨 때는 참 뭐 이런 포지션에서 득점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역회전을 좀 주고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배치인데도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공의 배치 자체는 까다롭지만 실제로 쳐보면 저 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흰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죠. 아, 네, 좋습니다. 엄청나게 얇게 공략을 했고 자, 득점도 무난하게 네. 기록합니다. 아, 피아비 선수가 클럽에서 이제 30점을 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동호회 남자 동호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선수들과 결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이 여자 당구가 이신영 선수라든지 이미래 선수 또 스롱 피아비 선수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던 김보미, 김민아, 뭐 김예현 이런 선수들. 정말 눈에 띄는 이 8강 정도의 여자 선수들이 기량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오늘 경기도 뭐 수렁피아비 선수 경기 잘 하고 있어요. 뭐 1점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3연속 득점으로 추격하는 김혜연 선수를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했군요. 지금도 잘 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각이 좁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각도도 정확해야 되고, 스트로크도 굉장히 힘있고, 첫 번째 쿠션에서 반발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스트로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는 각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좁은 각에서 코너를 돌려주면 오히려 각이 더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역회전을 약간만 이용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쉽네요. 1점. 15대 10. 옆돌리기로 가볍게 득점하는 김혜은. 2연속 득점. 아, 옆돌리기 짧게 키스 잘 빠졌고. 김혜연 선수도 공의 움직임이 예전엔 좀 빠르고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스탠스의 다리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무릎의 각도 이런 것들도 힘을 쓰기 아주 좋은 그런 자세고요. 아, 지금 뭐 회전을 이용하고 또 공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할때 보면 팔이 접히는 동작과 마무리가 되는 동작이 아주 깔끔하고 힘이 넘칩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수렁피아비는 대회전 시도. 출발 자체는 굉장히 공이 경쾌하게 잘 나가는데 네.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이런 부분은 수렁피아비 선수가 이 스트로크를 할때 보면 임팩트가 되고 그 스피드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큐가 나가면서 딱 서줘야 되는데 쓴다는 얘기는 이제 팔 동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끝이 풀리면서 큐가 더 앞으로 쭉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을 치고 난 이후에 그 팔꿈치를 더 넣어서 큐를 길게 내밀기 위해서 2단 동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팔꿈치를 넣기 위해서는 매번 꽉 쥐고 있던 손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에 힘이 실리질 않아요. 큐는 길게 나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득점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김규식 해설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이 된다면 자 수렁피아비가 또한번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당구를 치다 보면 많이 알수 있는 내용이지만 팔로우 스트로크, 팔로우 샷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 자체는 팔꿈치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파워를 훨씬 더 실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팔꿈치를 집어넣기 위해서 쥐고 있는 손을 놔주면서 큐를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동작. 그 동작만을 위한 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스피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쭉 들어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큐만 길게 들어간다고 해서 공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약간
약간의 어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1점. 17대 12. 자, 옆돌리기로 또 가볍게 득점에 성공하는 김혜은. 잘 걸렸어요. 네. 리드 당하고 있지만 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네. 아주 씩씩하게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애띠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또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좀 있죠. 승부욕도 있어 보이죠. 네. 굉장히 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 강인한 승부욕도 반드시 필요하죠. 고맙습니다. 17대 13. 20점에 김현 선수가 7점을 남겨두고 있고 스롱 피아비는 단 석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리기. 아, 네. 내 공을 좀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쳤다가는 키스의 위험이 있고 자 그걸 두껍게 쳐서 내 공 각도도 만들고 키스도 빼고 흔히 뭐 이렇게 보면 두껍게 쳐서 키스 빼면 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실수 없이 아주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득점이 안 되네요. 오늘 보면 스롱 피아비 선수가 그 경기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아쉬운 장면들이 몇 차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짧았군요. 내려가는 힘이 좀 부족했나요? 뭐 충분히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게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이 스롱 피아비 선수 주변에는 항상 그 같이 공을 치고 있는 뭐 이유주 선수라든지 이재숙 선수 이 선수들이 항상 관람하면서 잘 분석을 해주고 네. 또 경기가 끝나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앞선 4이닝 동안 김혜은 선수가 17이닝에 한 점, 스롱 피아비 선수는 16이닝에 한 점 기록하면서 자 19대 14 김혜은 선수가 조금 쫓기겠네요. 네, 좋습니다. 김현 선수. 이제는 여자 선수들의 경기도 점수를 조금 올려야 될까요? 더 놓고 이 시합을 하는 게 변별력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10점 경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19대 16. 2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혜은. 이제 넉점이 남아 있고요. 자, 오늘 뱅크샷 확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3연속 득점. 득점을 못해도 스롱 피아비에게 또 좋은 포지션을 줘선 안 될 텐데. 자, 과감하게 이제 대회전 짧게를 시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비를 시도를 할 것인가? 지금 그 고민을 하는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아. 두 쿠션 이후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수비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자, 뭐 난구 개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또칠수 있는 그런 배치가 나왔어요. 당점을 너무 높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자체가 충분히 앞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 강하게 치기보다는 두께만 잘 맞춰주면 회전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남습니다. 강하게 칠 이유가 없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도 뭐 위력적인 그런 상대방을 긴장케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절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굳이 당점을 높게 줄 필요도 없고 또 강하게 칠 필요도 없는 그런 배치인데 나도 모르게 강하게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득점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이 득점은 중요한 득점이었는데. 그리고 글쎄요, 이 정도면은 스롱피아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껴치기 대회전도 가능하고요. 또뭐 옆돌리기 짧게도 가능한 그런 공입니다. 두께를 좀 넉넉하게 쓰면서도 옆돌리기 짧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껴치기보다는 옆돌리기 짧게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이제 박지현 선수가 이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는데, 박지현 선수도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신영 선수와 4강전을 앞두고 있죠. 경기를 해야 할그 테이블 상태에도 확인할 겸,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 내리는 더블 쿠션을 네, 시도합니다. 자, 좋아요. 아, 득점됐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스롱피아비. 자, 스롱피아비가 20점 고지에 오르면서 경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20대 17. 김현 선수도 참, 잘 싸웠는데, 스롱피아비가 조금 더 경기를 잘했습니다. 네. 19이닝에 20대 17.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겠죠. 하지만 이제 두 선수 모두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 그 결과에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김현 네. 선수도 굉장히 침착해지고 더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이 있어서 물론 공동 3위에 머물고 말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것 같고요. 스롱피아비 선수의 위력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롱피아비의 등장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 여자 쓰리 쿠션 뭐 경쟁도 훨씬 흥미진진해진 것 같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김혜연 선수가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고 스롱피아비가 먼저 결승에 올랐습니다. 제5회 국토정주왕도 2017 전국 당구선수권대회 쓰리 쿠션 여자부 4강전 경기를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